상골 상사리야. 이정희 씨. 네네. 제가요, 예언을 할까 합니다. 네? 아니, 김영아 씨가 예언을 한다고요? 예. 아니 그거 틀리면 보따리를 싸야할 건데. 아이고 참으세요. 아니 어떻게 가을이면 신발이 막솟구치나 봐요. <laughs> 제가요 대감놀이 네. 조금 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때 기운을 조금 받았어요. 와 그래요? 네. 아니 대감놀이 그거 무대 예술로 승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거 했다고 예언해주고 그런 거 없던데 참 특이하시네요. 예언하려고요? 네네. 장차 우리 국문 뒤풀이를 부르는 아시아인. 아프리카 사람들 줄줄이 나옵니다 국문 뒤풀이를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러준다? 네네 아마 남미에서도 부르는 사람들 나올걸요? 아니 이거 제대로 해명 못하면 난감하네 <웃음> 궁금하시죠? <laughs> 예, 예. 왜냐하면요. 문자가 없는 세계의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자기 말을 자기 나라 글로 쓸수 없는 소수민족 엄청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대안은 딱 하나. 네. 한글을 배워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음, 왜냐하면 한글처럼 우수한 문자가 또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 김영아 씨 개인적 의견을 예언으로 말한 건가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네. 노벨상, 문학상 든 프랑스의 르글레지오 작가가 어제 경주에서 한 말이에요. 아, 노벨상 작가가 한글이 세계 소수민족 언어를 구할 수 있다 하고 그 예언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음흠. 한글. 네, 무슨 말인들 못쓰며 무슨 소리들 인못적겠습니까 아, 그러면 네.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잖아요. 틀렸나요? 아니 틀리다니요 당연하신 네. 말씀입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이 시간 첫 곡으로 국문 디프리를 이금미 조경희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네이 시간 첫 곡으로 국문 디프리를 이금미 조경희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응. 요즘 도를 닦고 있네 아, 광대가 도통하면 어쩌려고 그냥 도를 닦고 그냥 놀아줘야지. 아 살기 위해 도를 닦기로 했네. 아이도안 닦아도 잘들 살아. 근데 무슨 일로 그냥 도를 닦으셔? 아마 초라이도 닦아야 할 거네. 아, 글쎄. 그거 닦아서 좋을 것 같으면은, 12번이라도 닦을 테니, 무슨 일로 도를 닦냐고. 아니, 여보게, 이그 휴대폰에서 다시 보기 하면 그 광고 같으잖아? 아, 그거, 5초 지나면은 건너뛰기 되는 거잖아. 응. 어? 5초도 못 참나? 아, 요새는 그 15초 광고 봐줘야 해? 아니, 내가 왜 데이터 요금 더 내면서 광고를 봐줘? 제재 울컥 했구만. 음, 통신사는 데이터 요금 받고, 포털은 광고비 받고. 음, 글쎄, 컴퓨터거나 휴대폰이거나 그 영상 보는데 15초씩 광고 보라니까. 이거 15초 인내 수도 안 하면 혈압 올라, 심장 뛰어, 성깔 나빠져. 아이러니, 수도를 안 하면 살겠냐고. 그, 15초 인내 수도를 한다. 음. 돈 주어가면서 영상 보기. 아이고 참아야지 응? 이렇게 인내수도를 한다 어. 응. 아니 가만있어봐 히 그거 정말 생각할수록 약이 오르네 그렇지 그래서 초랑의 자네는 60초 인내수도 들어가야 해난 15초 수도 한거 후회하거든 뭐라 60초 인내수도라니 아니 내가 왜 60초씩이나 인내하고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하는데 자 보게 5초였다, 15초로 갔지? 이제 얼마 있어봐. 30초 간고 광고, 1분 간고막 붙일 건데, 그때 인내수도 안 하고 보다가 혈압 팍 오르면 어쩔 겨. 응? 내 돈, 내 돈, 데이터 돈, 심장 팍 뛰면 어쩔 겨. 결국, 인내수도 안 하면은 나만 손해본다, 그거지? 그렇지. 아니, 뭐야! 내가 왜 그런 인내수 도를 도 닦아야 하냐고! 어, 치고, 도를 하나 더 닦아야 살겄네 응? 6 0 조짜리 인내 수도 열불이 나는데 무슨 도를 또 닦고? 아니 느닷 없이 대처 없이 열라잖아 그때 팍 쓰러질 수 있걸랑. 그땐 여유롭게 청산이 이렇게 해봐 살라면 불러줘. 네, 유대복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서 진양조 대목을 백인영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 반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요. 정말 인내 수도를 해야 살지 싶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영상 다시 보기 할때 말이에요. 네네. 15초 광고 하잖아요. 네.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참어야지 네. 뭐. <laughs> 앞으로 그 60초 광고 시대 그리고 또 3분 광고 시대로 막 달려갈 건데요. 네네. 정말 이러시면 데이터 돈 내면서 그 명상 수도하고 보란 말인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 네. 즘에 넘치는 광고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 정말 정신 안정이 도를 닫고 보라는 말인가요? 아이고 거시기 말이오. 광고 봐줬는디 통신료는 어찌 받아가요? 맞아요. 좋은 일 너무 시킨다증 말.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부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보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백삼 3삼 남원의 보염 구9오 메가 헬멧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 방송 아이 씨고 저거 쉐고 지 화자 좋으시고 지하자야윤구 국악 방송 저거 쉐고.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춘향가 중 행군견을 대목 고사입니다. 네. 이 대목은. 이두령이 한양으로 떠난 다음에 네. 춘향이가 달만 봐도 이두령 생각 오동님만 떨어져도 이두령을 생각하는 그 장면이죠 네네 그러니까 얘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춘향이 심정으로 봤을 때 행궁 견월 상심색 이 구절은 적절하면서 그 주인공을 놓고 봤을 때는 서로 입장이 다른 얘기거든요 예예 이게 행궁에서 달만 봐도 님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하잖아요 네네 자 여기에 각각 다른 두 주인공이 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네. 네. 하나는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춘향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네, 그 유명한 양귀비가 그 구절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양귀비를 노래는 구절에서 따온 거군요. 네, 네. 그 유명한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그 장안가에서 따온 구절이 네. 행궁견월 상심색 야호물령 단 단장성이죠. 예예, 예. 그러니까 빗줄기 내리는 밤에 울리는 방울 소리에도 님 생각에 그냥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런 뜻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자이 춘향가에 양귀비를 노래한 구절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서로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감정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다른 거는요? 어 그러니까 백 거이가 남김장한가는 양귀비하고 당연종의 그없없는 끊없, 사랑을 주제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행군견월 대목은 당현종이 양귀비를 그리워하는 장면이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죠. 아, 네. 춘향가에서는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장면인데 네네. 원전이라고 할 장안가에서는 황제인 당현종이 양귀비를 그리워하는 구절이다. 네. 어, 아니 그렇다면 왜요? 무슨 사연 때문에요? 자자 그러면은 간단히 한번 줄여볼까요? 예. 네. 당현정이 양기비를 사랑했죠. 예. 또 양기비는 안녹산이라는 자를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녹산은 양기비를 사랑하면서 세력을 키웠죠. 예. 결국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기비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해서 양기비를 죽여라. 네. 그래서 당현정은 피난길에 양기비를 비단으로 목을 매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 당현정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양기비가 없는 세상에 저 달은 왜 저리 밝게 떴냐 네. 누구랑 저 달을 보라고 그리고 비 내리는 밤에 딸랑딸랑 딸랑 울리는 말방울 소리 그 사람이 말 타고 오는 소린가 이 놀라고 그랬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춘향가로 오면서 음. 춘향이가 이도령이 그리고 달만 봐도 님 생각 오동잎이 떨어져도 님 생각 비만 내려도 이도령 생각으로 애가 탔더란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행궁 견월 대목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은 그리움이다. 그렇죠,네. 예? 애타게 보고 싶다는 그리움은 똑같다. 하지만은 입장이 다르다. 네네. 당현종은 죽은 양기비를 그리워하지만은 춘향은 살아있는 한양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거다. 네네, 그렇습니다. 양기비도 주인공. 춘향이도 주인공이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죠. 네네. 자,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는데 한양에서는 누가 옵니까? 변학도가 행차하는 대목으로 이어지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 변학도 부임 행차 대목도 춘향가 사설대로 재현했으면 싶더라고요 네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호사스러운 행차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고전사랑관에서 찾아본 춘향가 중그행궁열을 대목부터 들으면서 춘향의 그리움과 음. 변학도의 그 사치스러운 거치대 행차 대목을 만나보실 텐데요. 네네. 자, 춘향가 가운데서 도련님 떠난 후 춘향 탄식 대목을 김수연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합니다. 네. 춘향가 가운데서 도련님 떠난 후 춘향 탄식 대목을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곡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박소연의 소리 준비되어 있어요. 한오백년. 차 타실 타실 분. 분. 자 체험열차 타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멍차칸을 마련해 주십니다 명차 샀다가 멍멍이 차뒤신분 차표 끊었죠? 그럼 탕탕 오라 뭐, 뭐, 멍차칸? 이 체험열차 골프채로 막고 싶다 그거지? 어머머 골프채는 필드에서 휘두르시고요 가만요 지난번에 2억짜리 명차를 골프채로 때린 분, 맞죠? 나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인데, 쓰읍, 나를 놀리는 거냐고, 멍착한. 그래, 거기서 골프채 또 휘둘러보란 거요? 오해입니다. 골프채 그렇게 휘두르면은, 이번에는 인생 팔자, 벙커에 빠질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멍착한에서는, 멍멍이 차를 명차로 바꿔준다. 그걸라니까요 네? 달리다가 덜컥 서버리는 그멍텅구리 차를 명차로? 네? 아니, 그 장난합니까? 아 골프채 오다 맞고도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럼 체험 들어가 보실까요? 이 구멍난 차 수리하려면 배 타고 비행기 태워 보내고 360날 기다릴 수 있나요? 그냥 골도 보고 있을 테니까 그냥 이거 아주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아, 또 잠깐 그냥 잠깐. 그냥, 보세요. 우리 멍착칸에서 벌집 된 차를 이렇게 진단기 탐색기를 갖다 대니까 뜨고 있죠. 응? 뭐가 뜨나요? 이거 뭐야? 에어백 정보. 엔진 정보, 부품 전자 제어. 어? 이거 못 여는 건데. 그 자기네들 나라로 가야 열리는 부품 정인데 부품 회로도 신경선까지 뜨고 있죠? 부식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자, 이 정도면은, 우리 기술로 손 보겠어요? 손을 놓겠어요? 아, 충분히 여유 만만하게 손 보는 거지. 아, 내 멍차가, 이거 진작에, 이런 정리를 받았으면 골프채를 왜 맞아? 맞습니다. 부품 정보, 전자회로 모르니까, 얘가 비싼 값 하느라고, 몰러몰러, 멍 때리고, 주저앉았을 때? 아, 이게 골프채로 깨어버리고 했지. 야이 체험 열차 오니까, 이거 확 깨네. 아, 그럼요. 구멍난 거는 깔끔하게. 부서진 부품은 완벽하게 대체술이 됩니다. 자 시동 걸어보세요. 아, 차차차, 브릉 릉릉야내 차가 잠을 깼네. 어. 자 그럼 진짜. 기념으로 스크린 골프칸에서 골프채 힘차게 휘둘러주세요. 멍차 후리기 나이샷 날아라 독일까지 칙칙폭폭 나이 샤샤샤샤샷. 네이 시간 일부 끝곡으로 금강산 동백타령을.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재희 씨. 네네. 얼마 전에요. 고급 수입차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면서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 있었죠. 네. 차가 많이 비쌌겠지만은 네. 얼마나 차주인이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laughs> 이해가 아이고. 가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그 차종과 같은 차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니까. 음. 그 그러고도 이게 비싼 수입 명창가 의심스러워요. 이게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한간에서는뭐 골프채까지 휘두르는 건 심하다, 뭐 지나친 항이다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화라는데? <laughs> 아니 비싼 가 파는 차를 멍때리게 이렇게 맨들어놓고서는 우리 보고 타러 가면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그럼요아 우리가 그냥 봉이냐고? 아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싼 수입차일수록 그 부품 정보나 그리고 전자 제어 정보 등을 알수 없게 했다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괘씸죄잖아요. 그렇죠. 김영아 씨 그냥 갖다 대면 네. 부품 정보나 전자회로가 네. 싹 나오는 신기술 네. 이거 우리가 특허내봅시다. 아유 어, 그거 응? 그냥 대박 날것 같지? 아 <laughs> 그러네 <laughs>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요,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값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비싸, 비싸고요. 맞아 맞 그리고 네. 또 시간도 그 수리하는 시간도 너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네. 우리 쪽에서도 다 고칠 수 있게 우리 차 많이 담고 그런 시스템이 뭐. 마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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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예요. 네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해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세월 우리의 고된 삶을 따뜻하게 다독여준 민족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의 무한한 에너지를 지구촌의 한과 흥으로 풀어내는 제4회 광주 아리랑 축전 랑데뷰 아리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광주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국악인 오정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 공연에서는 오정의 최윤영 김은희가 부르는 전통의 아리랑과 김영호, 니나로 난다, 고구려 밴드가 노래하는 현대의 아리랑까지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광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아리랑이 만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 아리랑 축전에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 국악 방송입니다. 한류 정보 센터입니다. 궁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인문학 강좌가 열립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창경궁 인문학 강좌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경궁 통명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연은 조선의 대외 정책, 다산의 생애와 사상, 창경궁의 변천 과정 등 조선시대와 근대사의 주요 사건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로 꾸며지고 특별 공연도 마련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창경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는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조선통신사 프로젝트, 흩어진 기억과의 만남 공연이 내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루 해리슨, 엘런 호바네스 등 여러 작곡가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작곡한 작품을 서양악기와 우리 전통악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주와 함께 국립국악원 송지원 연구실장의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공연 예매는 예술의 전당 예매 시스템, 인터파크, 옥션 yes 24를 통해 하면 됩니다. 국내 무예단과 극단이 모여 결성된 수원시립공연단의 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 뮤지컬 바리가 내일부터 20일까지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 설화인 바리공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배우들의 연기와 무예 24기 시범단의 역동적인 동작, 화려한 무대 장치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전통 무예와 뮤지컬이 만난 이번 공연은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차세대 국악인들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김천시립국악단의 제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미래 꿈을 펼치다의 세 번째 무대가 내일 오후 7시 30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을 시작으로 모든북 난타, 승무와 국악관현악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54-420-7826번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가을향기 그윽한 북촌 추석맞이 행사가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북촌문화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술 만들기 체험과 소원빌기 체험, 북촌상회, 그리고 한옥 작은음악회 북촌 낙락으로 꾸며집니다. 이중 술 빚기 체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 02-2133-1371번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역유산원이 전승자에게서 우리 무역유산을 배워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무역유산 아카데미는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소공연장에서 진행되고 무형유산 음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뤄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22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063-280-1522번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전통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제18회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9월 31일 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강동아트센터, 서강대학교 메리홀,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총 32개 나라 54개 단체가 참여해 공연을 선보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 학술행사, 예술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세계무용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청이 가사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가사 문학 알리기 청소년 UCC 공모전에서는 담양의 가사 문학 또는 관련 유적을 소개하거나 누정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를 알리는 영상을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지역 초중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이며 신청서와 출품작을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문화행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1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훈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 곳도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목소리> 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의 천연 기념물인 규울나무 정비 소식입니다. 네, 제주에는 나무 나이가 200년 된 규울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제주시 도련동에 자생하는 규울나무 6섯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다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 도련동 귤, 귤나무류는 병귤나무 당유자 등 모두 여섯 그루가 있는데요 네. 생물학적 가치가 높아서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거든요. 네, 근데 이들 나무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제주시에서 주변 땅들을 사들여가지고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 세월 제주 귤나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 사유지를 사들여서 네. 귤나무 주변 그 건물 두개 동을 철거하고 보호책도 정비하기로 했고요. 예, 예, 200년 귤나무들을 보호하면서 주변에 쉼터를 조성해서 팔각 정자도 많 들고요. 의자도 설치하고 야자매트 탐방로도 만들어서 오랜 세월 제주 땅을 지켜온 귤나무를 보면서 걷거나 쉴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 사업과 환경 보존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귀포시 야간 관광버스 운행 소식입니다. 네네. 서귀포시에는 제주 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도 많고요. 교육생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 시티 투어 버스 운행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는 매주 화요일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야간 시내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주를 조금 더 알게 하자. 야간의 제주가 어떤 모습인지 체험하게 하자 그래서 네. 제주를 알리는데 일조하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예 예. 제주 서귀포시 야간 시티투어 버스는요 네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출발을 해가지고 매일 올레시장과 이중석거리를 거쳐서 서귀포시내 야간 관광명소를 경유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육생들에게도 야간에 시내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할 계획인데요. 네. 제주 혁신도시건설에 좋은 구상도 할수 있고 홍보에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의 야간 관광길로 가면서 서로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할게 뭔지 또 제주 지역을 보다 천천하게 알릴 게 뭔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게 될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제주 200년 규나무 보호 정비와 제주 야간관광버스 운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의 소리 띄웁니다 제주 검질 사대를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 극장 오늘은 황순전 얘기 가운데. 배도둑에게 벌주를 주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이정승댁 배나무에 올라간 황순이 어찌 됐는지 볼까요? 입담 좋고 넉살 좋은 황순이가 난냥이를 꼬드겨 금강산 구경 가보려고 덜컥하니 이정승댁 배를 딱 따다 주겠다 하고서 몰래 배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날 밤 이정승이 그 배나무 밑에다 술상을 펴놨으니 자자 <laughs> 주상 전하께 바치는 이 배를 오진배라 하는데 그 맛을 보니 어떠시오? 아이 그게 참아 꿀꺽 넘길 수 없습니다요. 게, 이왕 내 입안에 들어왔으니 맛있게 꿀꺽 삼켜야지. 자, 네 특별히 오진배를 한개 땄으니 드시오서. 아, 이거 목젖이 놀래서 흔들립니다. 어떠시오? 그 달고 시원하고 개운하면서 머리결까지 쫄깃해지는 그런 걸 느껴야 하는데. 아, 달달 시원 개운까지는 느껴집니다. 한데 그 머리결까지 쫄깃해지는 것은 아 주상께서는 한입 드시고 나서 이와 풍배 거고 아 이렇게 노래를 하셨지요. 우리는 다 그냥 이화에 월백하고 했는데, 하얀 백꽃에 바람마저 하얗구나 <laughs> 이화에 풍백하고, 이 대목서 그 머리털이 쫄깃해집니다요. <웃음> <웃음> 아이, 이제야 우리 오진배 맛을 조금 아시는거냐. 자, 하면은, 배 맛을 봤으니, 우리가 매듭 지어야 할 일을 말해봅시다. 아, 예. 네, 이 영상께서 땅을 내놓으시겠다 소리에 모두 머리를 싸매고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아, 누군들 땅한편 내놓기가 음, 그렇겠지요. 겨울이면 춥고 얼어 죽는 백성이 많으니 내가 땅을 내놓은 건데 그냥 판서고 잔판이고 간이 쫄깃해진 꿀이라니. 하면은 음. 그쪽은? 아, 아 예. 그서서 소인이 이 어진 배를 먹었으니 배값을 해야지요. 흠, 데저저저저저 배나무가 이상 그 이상합니다. 영상대감. 음, 아니 배나무가 어저저저저저 배나무에 누구냐? 썩 내려오지 못할까? 네놈 배도둑이 분명 어렸다 이거, 이 이거 내려가, 내려가 와, 이놈 아, 아, 이놈이 그냥 감히 어진 배를 훔치려 들다니 아이고, 이제, 이, 이 영상대감 그, 저를 죽이기는 쉽지만 그 금강산 구경도 못하실 거고 판서 참판들도 그 땅한쪽안 내놓으면 그,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이놈이 배나무에서 다 엿들었단 말이로구나 이제 너는 죽었나니 아이고 아이고 이놈이 한마디만 하겄습니다요 그어진대를 하나씩만 나눠줘보십시오 그럼 영상대감 따라서 땅 한마디기 다섯마디기 열마디기 막 내놓을 것입니다요 네야 아니 이놈아 내 어진배가 몇 개나 열린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진배 하나씩을 돌리자는 소리더니. 있... 아이고, 영상대마 실은 이 배보다 달고 맛있는 배가 있습지요. 그걸 조용히 정승댁으로 들여와, 들여놓고 판서 참판들 초대해서 이게 어진배요. 먹겨주고한 개씩 싸서 보내면은 어찌 땅 한마지기, 열마지기를 아끼겠습니까요. 가만. 그러니까. 밖에서 더 맛있는 꿀배를 몰래 드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 불러들여서 어진배라고 매인다 그리고는 한 개씩 싸서 보낸다. 아, 하면은 이 땅을 내놓든지 쌀을 내놓든지 양남간에그 정승댁 환대에 감사하면서 줄줄이 땅이고 쌀이고 내놓을 것입니다요. 그 꿀배일을 지도새도 모르게 이 소인이 하겠다면 그래도 죽이실 겁니까요? 으흐. 이놈이 어진배로 훔쳐먹더니, 음. <laughs> 아, 그렇지. 어? 그런 수가 있겠구만. 아니, 내가 뭐 무슨 큰 부자도 아니고, 그냥 겨울이면, 백성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도, 눈도 꿈짝들을안 하니, 아, 땅을 내놓을 수밖에. <laughs> 헌데도, 판서, 찬판들은 눈치만 보고 있거든. 아니, 저, 그러니까, 그 어진대 먹고 한 개씩 싸들고 돌아가면, 그, 판서, 찬판들이 그냥 나라님 된 기분일 것입니다, 요. 그 기분에 딱 열맞이기 내놓을 자도 나올 것이고, 이것이 말 그대로, 그, 어진대 아니겠습니까, 요. 음, 오냐, 오냐. 그렇지, 응. 근데, 너는 누구더냐? 아, 예, 그, 태평관 쪽에 사는 그 황순이라 합니다요. 태평관 황순이라? 오, 참. 아까 그 금경산 구경 소리는 무슨 소리더냐? 아, 예, 그 실은 명기 그 난양인을 데리고 금강산 구경 가서 금강산 그 기행책을 낼 궁이 없었지요. 어진대한 개만 다 주면 나+ 냥이가 금강산 가기로 했던 겁니다요. 으흐. 그래서 널 죽이면 금강산 기행책을 못 본다 소리라. 어냐 아. <laughs> 태평관 황순이. 벌주를 받아라. 아 벌주를 받아. 네, 벌주라고요. 영상대감. 네, 춘향전 가운데서 4또 생일 잔치 대목을 정권진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극장 황순전 얘기 중 배도둑에게 벌주를 주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 봤는데요. 네, 정승댁 배를 훔치러 들어갔던 황순이 들켰는데요. 기발한 생각을 말했어요. 네네. 그게 또 정승을 놀라게 했고요. 네, 정승이 백성을 구제해보겠다고 겨울이 오기 전에 땅을 내놓고 그러는데 아래 고관들이 끔찍도 안 하더라. 예, 예. 배나무에서 그 소리를 들은 황순이 내려와서 어진배보다 더 맛있는 배를 몰래 들여놓고 네네. 그 고관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어진배에 먹이고 한 개씩 싸아주어라 네, 그 소리에 이 정승이 얼다구나 했는데 자, 과연 순순하게 어진배 한 개를 얻어서 나올까? 자 뒷얘기는 내일 기대해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거북놀이 민속 되돌아볼까요 네 추석에 다시 해봤으면 싶은 민속놀이 네. 거북놀이를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죠. 그, 소놀이굿이나 거북놀이나 명절 때 풍물 치면서 동네 집집마다 찾아가 복을 빌고 또 재앙을 씻어주고 그런 건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추석 때 거북놀이를 살려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뭘 어려워요. 수수단이냐, 뭐, 이, 저, 볕집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이제 거북 형상을 만들고. 네네. 그 속에 그냥 두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 농앞회도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요, 네. 준비하는 건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죠. 음음. 지금 같은 땐그 수수단 대신 그냥 거북이 모양을 뒤집어 쓰고,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들어가면 되겠죠. 네네. 대신에 그런 놀이를 살려서 어떻게 놀아보는가. 네. 거북놀이를 흥미롭게 엮어나갈 수 있느냐 그게 고민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소놀이 때 소를 등장 시킨 건그 농사인을 힘들게 해준 그 황소에게 감사하면서 풍년을 기뻐하는 거지만은 네. 거북놀이 쪽은 역시나 풍년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네. 동네 사람들이 거북처럼. 무병 장수하길 빌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 이정희 씨. 예. 네. 만약에요. 그 거북놀이를 네네. 도시에서도 한다 하면은. 네.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따져볼까요? 아, 좋죠. 네. 네. 우선은 이제 거북타를 뒤집어 쓴두 사람에다가. 네. 우선은 거북을 몰고 가면서 재미있게 말을 던지는 몰입군 있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거북놀이 마당에 풍물을 치는 농악패도 있어야 되고. 아이고 참 역시 전통은요. <laughs> 네. 하루 아침에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죠? 렇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정일 씨하고 현대판 거북놀이를 해보는 거 이거 어떨까 싶네요. 얼지 좋죠. 음. 자 그럼 추석 명절이다 하고 심판 거북놀이. 네네. 그럼 거북이 몰입구는? 아 그냥 그거는 제가 하고요. 어, 그래요? 이정일 씨는 그러면 집주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네, 좋습니다. 같아요. 자 가봅시다. 네. 네네. <laughs> 자아이고 동해바다 건너왔는데 이 집은 복 받기 싫은가? 에이 아, 그 무슨 섭섭한 말을 동해거북 어서 오시오 자 우선 이거부터 먹고 어, 어, 야. 아니 그냥 오자마자 입에다가 아, 대체 이게 왜요? 마셔도 건강에 좋은 거요 비타오메가라고 들어봤나? 에이 마시기 전에 말해야지. 이거 독이 쌓였네, 독이. 에이 거북 씨, 그 건강에 좋으테니까 독이라니. 비타오메가가 뭔지 아는가? 이 양반아, 비타민이고 오메가스리고 우리는 고등어 한 마리면 해결되는데, 에이, 에이, 에이 아이고 왜또매여독쌓이게 퇴퇴. <laughs> 그래? 허면 이거 묶고 그제수쿠시라 해줘. 자자자자, 먹어 더더더. 아, 이거는 또 뭔데 입에다가 막 넣는 거요. 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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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빠. 아, 아니 말그레 하고 달달 씁쓸한 이 맛이 대체 뭐요 에이, 그 동해바다에 살았다니 진도는 못 가봤을 거아니오 자자 그것이 진도 홍주일세 아이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명주로구만 아, 아. 어, 한잔더 꿀꺽 두잔더 꿀꺽 아, 아, 이거 자 우리 집 제수를 언제 빌려주려고 한잔또한잔 소리요 이 술만 만큼 제수 를게 해줄 테니 에 아유 또나한병더 <laughs> 얼쑤 어, 어. 동해 거북이 진도 홍주에 퐁당 빠졌구나 아 마셨으면 술값을 해야지 내가 상세에 쳐줘 깽매깽매깽매깽 얼쑤 자 이것이 홍주빨로 하는 홍주 거북놀이였겠다 복 들어온다 네 이런 식으로 거북놀이 재현하면서 풍장치고 노는 추석놀이였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풍년을 빌고 건강 장수를 빌어준 거북놀이를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국립과가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영남풍물 듣습니다. 복천이구먼요. 시방 우돌 동리에 메밀꽃 구경허었다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디 그 메밀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새끼 물레방아간도 알려고 시 뭐야 막? 복청이 삼촌. 응? 메밀꽃 피는 거하고 물레방아간하고 응? 그렇게 그냥 한 짝으로 묶고 말 것이 뭐다요. 아야야억순나 <laughs> 아니 너는 그 메밀꽃 필 무렵 그 야구도 모르는겨? 그냥 메밀꽃만 있는 것보다는 이 물레방앗간에게 물레방아를 돌려야 궁합이 맞지. 아 그러면 뭐 메밀꽃밭에다가 안내판 하나 세우면은 되겠네. 물레방앗간은 이 길로 가서요. 아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아야, 야, 야, 야. <laughs> 아니 그냥 당근 안이 비어있는 그 물레방앗간보다는 방앗간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그 방앗간 방도 깨끗하게 치워야지. 아이고 그것은 이장이 알아서 해야겠구만 <laughs> 나는 오늘 봉알매 일가정 도와줘야 한계로 방앗간은 삼촌이 손보시오 아, 딱 참말로, 야야. 아이, 그래도 방앗간 치우고 그러려면, 거지, 여자가 해야지. <laughs> 아이, 그런데, 역순아, 그, 봉알매, 그, 일이 뭔디, 그려, 시방? 아, 추석 전에, 네. 봉알매 사냐초 농축액을 푼다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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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시요 봉알매 사냐초 농축액? 아, 그 항아리들을 연단 소리요? 어, 3년 된 항아리, 6년 된 항아리 연다고 한기로 산삼도경보다 좋은 농축액들 병에다가 담아서 팔아야 할거 아니냐고. 와, 어, 마, 6년 된 봉알매 사냐초 농축액, 에이, 그거 나오면 사람 줄서웠다이 아이, 근데, 그 도대체 봉알매는 그 사냐초에다 뭔 멋을 넣었단겨? 오미? 그것이 봉알매 비결이고 비밀인데, 나가 어찌게 알겠어? 어, 그래요? 아이, 근데, 알면는 아면은은복천이 삼촌도 사냐초 농축에 해볼라고? 음, 음. 아이고, 항아리는 몇 개나 있는데그러고 5년, 6년 기다릴 수는 있고? 아야야야, 아야, 아, 억수나. 아이, 고것이 몸에 좋다고 소문나 불면 음, 그라면 그냥 쏠쏠한 장사도 될것 아니요. 아, 아야, 근게 억수나. 대체 뭔못을 넘겨? 은능 말을 해봐. 야, 복천아 예? 내 사냐 초 동축에게 그러고 그냥 욕심이 나냐?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그냥 그 그냥 무엇을 넣는가 궁금해서 그리고? 네, 응. 도라지, 질견이, 솔잎, 목나무, 민들레, 원추리, 둥굴에돌나물 매실, 탱자, 쓴박이 참달래, 보리, 죽순, 대니, 꼬들빼기 거거다가 열다섯 가지가 더 있다. 아이따 궁금하냐? 이보자 사냐 초 동축에게 그렇게 궁금해. 네, 개타령을 오복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상하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